갑자기 다 일하시는 척. 자리를 너무 오래 비우세요? 말의 열정. 말의 긴장. 죽은 길이 즐겁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방금 붙였어요. 저는 시민소통 담당관을 지난달에 들어온 박다람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로드체킹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 민원거리 있으면 담당 부서를 지정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요? 그러니까 얘는 오뚝인데 일하다가 열받는 일이 있더라고. 열받는 일이 많은 자유인가요? 네. 이 하늘색 이건 뭐예요? 소극 행정을 여기에 버리고 적극 행정을 하자는 좋은 의미가 있는. 어디로 갈까? SNS 홍보팀의 시민 기자들 블로그 담당하고 있는 김서경. 주사님이 여기 중에서 제일 아끼는 물건. 네. 저는 시민소통 담당관. 시민소통팀 박성봉이라고 합니다. 현장 시향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향님이 현장에 나가서 시민분들의 뭐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거 텀블러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네, 제가 샀습니다. 누가 가장 시민과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장님이 제일 많이. 저도 분명 성실하시고 깔끔하신데 아주 가끔씩 자리를 너무 오래 비우세요. 근데 그런 거 나가도 돼요? 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되게 스티커 같은 거를 많이 붙였어요. 네, 방금 붙였어요. 이런 스티커 붙이실 시간이 있으세요? 아, 되게 아끼는 물건이에요. 물통? 여기 시간별로 먹어야 되는 물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지금 2시인데 아직 오전 9시 것도 못 먹었지만 홍보 기획팀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다현 주사님? 지금 홍보기획팀에서 서무 역할 맡고 있는 이단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책상 보니까 이게 뭔지 궁금해요. 이게 악력기거든요. 그러니까 손목이 좀 자주 아파서 키보드랑 마우스도 다 돈을 좀 들여봤습니다. 잠깐만. 네. 여기 문구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뭐라고요? 팀원 직원들끼리 이렇게 한라산 올초에 갔다 왔는데 이걸 보면서 기운 얻으려고. 왼발에 열정, 오른발에 긍정. 방송홍보팀에서 행정적인 지원 같은 걸 담당하고 있는 이진주입니다. 소개해 주실 만한 물건이 있으세요? 별받지. 2만 원인데 아주 유용합니다. 화면 보호기. 지나가는 분들이 모니터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새순이 나고 있습니다. 어머, 여기 진짜 똑같아요. 제 자리는 뒤에가 이렇게 넓어서 과장님보다도 넓어요. 네, 과장님보다 넓어요. 행복 소식지를 맡고 있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셨나요? 시험을? 아직 못 읽어봤는데. 직접 사오신 건가요? 이거는 저랑 닮았다고 선물해 준 거고. 시민소통 담당관 희망 부서로 가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가고 싶은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직원은 제발 행복 소식지 좀 꼭 읽었으면 좋겠다. 아, 수사님. 다음 달에 네. 보겠습니다. 이번 달 것도 봐주세요. 이거 최대한 거 지원하셨었는데. 지원? 됐어요? 자의 역할을 되게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셔서 저희 시민소통 담당관이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일로 가야겠다. 항상 너무 예쁘게 하고 그러고 답해야 돼. 많이 힘드시죠? 재밌습니다.